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결과 없이 마무리가 되자 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방향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계 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같은 시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지 그들의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는 소형주를 담아야 될 때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 캐리 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미국 중소형주 전략 책임자는 단기적으로 중소형주가 위험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소형주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저렴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 아닌 좀 10년 정도로 긴 기간으로 보게 됐을 때 연간 기준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형태로 바라본다면 아직 기회가 많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긍정적이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1분기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까요? 그들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가 지난 1분기에 은행주들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난 분기에 뱅코프나 캐피털 원 파이낸셜, 웨스트 얼라이언스, 그리고 팩 웨스트 등과 같은 지역은행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웨스트 얼라이언스와 팩 웨스트는 예금 유출에 대한 우려 속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만 하더라도 팩 웨스트의 주가는 50%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여전히 낙관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행 업계 리스크가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분명히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굳은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은행주들을 대거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리와는 정반대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버크셔스웨이의 워렌 버핏이 될 텐데요. 워렌 버핏의 1분기 실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은 대폭 조정된 모습이 발표가 됐습니다. TSMC는 팔고 지역 은행의 지분도 정리했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향한 사랑은 여전했다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발행사를 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먼저 TSMC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에 41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에 다음 분기에 바로 80% 넘게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투자 잔여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비중을 46.44%를 확보하면서 2천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와 같은 캐피털 원은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되겠고요. 9억만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992만 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해봤던 버리의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이 은행주들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뉴욕의 멜론은행이나 US 뱅코프 등 보유했던 지역은행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포트폴리오인데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소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기능을 공개했는데요. 언어와 시각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요. iOS 17에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음성 기능인데요. 사용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해주는 기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15분 정도 아이폰에 오디오를 녹음하면은 합성 음성을 통해서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포인트 앤 스피크는 카메라를 통해서 글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또 라이브 스피치라는 기능도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입력하게 된다면은 자동으로 말을 해주는 기능이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업계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